중등 4년차 코딩 실습 중에서 카카오뱅크입니다. 이 카카오뱅크는 우리가 지금 벌써 몇 년째 하고 있죠. 중등 3년차에서도 했고 중등 2년차도 하고 그리고 중등 1년차 그리고 초등 4년차 하니까 횟수로 지금 5년째 실습으로 하고 있죠. 이번 실습에는 AI 모듈이 추가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공부했던 굉장히 많은 AI 공부들을 했었죠. 강좌마다 10개의 강좌를 했는데 그 10개 강좌를 통해서 배웠던 그런 AI 기능을 이전에 중등 3년차에서 만든 카카오뱅크 앱에다가 추가하는 것이 중등 4년차의 실습입니다. 굉장히 재미있겠죠. 기존 중등 3년차에서 이미 우리가 기존의 카카오뱅크 수준의 앱을 완성을 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AI 모듈을 추가를 했죠. 추가를 하죠. 이거로 끝이 아닙니다. 끝이 아니고 또 대학 과정에서 또 업그레이드를 하게 됩니다. 대학원 과정에서도 또 업그레이드를 하죠. 그래서 끝도 없이 이어지는 것인데 끝도 없이 이어지죠. 컴퓨터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해서 버전업입니다. 그래서 카카오뱅크 AI와 결합된 카카오뱅크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그 내용은 에피소드는 100개입니다.